민주당이 기어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한 검수완박법 추진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상당했음에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되었다는 발표를 보고 민주당에 더 이상 민주는 없고 강성 팬덤 정치만 득세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검수완박법은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모두 부적절합니다. 첫째, 왜 하필 지금인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개혁을 앞세워 집권 내내 검찰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채 공수처법을 처리했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해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찰에 이관한 지도 이제 1년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2년 전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 임기를 불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또다시 검찰개혁을 꺼내든 이유는 문 정권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유례없는 사법농단을 저지르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았는데 정권교체가 되자 더 이상 검찰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아예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추진했을 것인지,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부터 대통령 선거 이르기까지 약 1년간은 검수완박법 추진을 무슨 이유로 미뤄왔던 것인지 민주당은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둘째, 검수완박의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들이 받게 됩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밝혔듯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증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서민들이 부정부패, 대형경제, 선거 등 6대 중대범죄와 관련해서 검사를 마주칠 일이 과연 평생 몇 번 있겠습니까? 대부분 권력자들,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등만 보더라도 힘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을 따름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현장의 부작용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검찰이 경찰에 보안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7만 2천여 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보안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9천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미 일선 경찰들의 수사 업무 처리 한계를 넘어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피해 입은 국민들만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사고사로 무혐의 종결한 것을 검찰 보안 수사로 살인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제2, 제3의 이은혜가 우리 사이에 활개치고 다닐지 모를 일입니다. 셋째, 국가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수기를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정의당,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민주당만 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 블라인드 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지 경찰 80% 이상이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속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안대로 일단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3개월 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3개월 동안의 수사 공백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능력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인데 그동안의 범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 제12조 3항에 따라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국가기관으로 해석함이 마땅한데 검수완박은 이런 헌법조항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문제라면 우리 국회와 유관단체가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독단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흔들겠다는 위험한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난 대선 결과는 문재인 정권 5년간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민심을 역행하고 끝까지 자신들 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만용을 부린다면 민주당에게는 더 큰 국민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설령 민주당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일 것입니다.